제 대학교 신입생 시절 모습이죠. 너무 기억해요. 네, 상큼하죠. 기억납니다. 선배 밥 사줘요. 4년이 지났어요. 꾸미네? 아, 진짜. 자소서. 아, 해야지, 해야지. 아니, 신입생 엊그제 같은데 나 언제 취준생 된 거야? 아, 나도 저 해야지. 4년이 참 빠르네요. 그러니까요. 김현수 자소서 파이트. 그럼요, 파이팅! 취업준비생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 면접을 위한 A부터 Z까지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태도, 그리고 정장대학 소식까지 모아모아서 전해드립니다. 꿀팁들 한번 잘 챙겨보세요. 이곳은 취업 전문 교육 기관인데요. 청년들이 취업 전 들리게 되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일단 뭐 벽에 붙은 메모들에서 아주 진한 고뇌가 느껴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저 그 대학교 졸업은 했는데 취업이 안 돼가지고. 아, 근데 그래요? 여기 오면 취업시켜준다 해가지고 좋은 데 해준다 했는데 맞아요?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 요즘 취업 문턱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네. 본인이 어떻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또 보완점은 어떤 게 있는지 네. 또 어떤 거에 또 강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 후에 제가 자기소개서랑 면접에 보완점을 찾아드릴 겁니다. 오, 아니 그러면 오늘 선생님만 믿고 취업 준비 A부터 Z까지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 보기기 파이팅! 파이팅! 취업 준비생도 저 현주도요. 알아두면 좋은 꿀팁. 그 첫 번째는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일단 자신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파악한 후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면접 준비를 하면 좋다고 하네요. 이게 가장 첫 번째군요. 맞아요. 나를 알아가는 과정. 제 성격은 이제 계획적인 부분에 이제 해당되세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경험들을 좀 찾아서 제가 꼼꼼하고 계획적이래요. 실제로 이제 최종적인 저도 몰랐는데요. 알아서 저도 효과적으로 이제 담당할 수 있다고 같이. 이제는 저를 알았으니까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저 어떻게 엄두를 뭘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자기소개서에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오. 예전에는 논리적으로 적고 회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면 대부분 통과를 할 수 있거나 좋은 자기소개서로 봐줬다고요. 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 기업에서 필요한 정보, 내가 일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내 경험과 직무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적는 게 현재의 트렌드입니다. 소제목이 있는 친구, 없는 친구, 뭐 두 갈씩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상이 많은데, 경험이 많은데 어떻게 좀 선택해야 될지 진짜 이런 것도 궁금해요. 아, 이런 거 진짜 궁금했어요. 적당히 맞아. 기입을 해놔도 관심 있는 부분들은 질문을 할 거예요. 아. 그래서 기입을 하실 때는 내가 지원한 직무나 분야에 맞게끔 상을 인적사항에다 기입을 하시고 자기소개서는 내 얘기를 더 많이 적어야죠. 뽑는 이유는 만약에 적으면 소제목을 좀 달아놓으면 이제 면접관이 빨리 검토를 하겠죠. 달고 안 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다고 해서 안 단다고 해서 서류를 합격하고 탈락하고는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는 좀 적습니다. 자, 이제 네. 떨리지만요. 모의 면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번 지원자 김현진입니다. 자벤세이브 면접을 보러 오는 길도 참 행복했었는데요. 따뜻한 봄날의 날씨에 갑자기 멘트를 면접하는 분이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자세만은 좀 예의 발랐죠. 회사의 한 일원으로서 열심히 좀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다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면접 참 어렵더라고요. 긴장은 없었나요? 일단 그런 점이 일단 첫인상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됐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를 할 때 이제 본인에 대한 정보를 줘야 이 면접관들도 이제 전문 면접관이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네.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데 이제 회사의 칭찬이나 뭔가 이런 인물에 대한 칭찬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면접관이 뭐부터 질문해야 될지 모르는 이제 약간 서로 어색한 그런 시작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점이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 볼 때 걸음걸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해졌는데요. 보폭은 평소보다 좀 더 넓게 해야 당당해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손은 무릎 쪽보단 몸 쪽으로 당겨서 놓는 게 자연스럽고요. 다리는 90도보다 여유롭게 하시고요. 걷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보폭도 살짝 당당하고요. 그렇죠?
자신감이 이렇게 있어 해서 보이네요. 취업 맞아요. 준비하기 A부터 Z 정말 알짜배기만 쏙쏙쏙 골라서 들어봤는데요. 아 이거 보니까요 재취업할 수 있겠다 취업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애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꼭 저희 같은 곳에 방문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 하고자 하는 직무에 여러 번 지원하고 또 면접을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을 이해하는 순간이 있고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곳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취업 보기기 화이팅! 자 취업에 도움된다는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봤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취준생 김현주입니다. 혹시 들어가도 될까요? 자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여기저기 양복들이 다양하게 전시가 돼 있었는데요.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옷을 짓는 장인의 모습도 만날 수 있습니다. 와. 와, 아니 대표님 여기는 진짜 고급스러운 양복점 같은데 제가 지금 복장이 필요해서 왔는데 취준생이라서 돈이 없거든요? 저희는 맞춤 정장집이나 북구청과 울주군청과 협업을 하여 북구청과 울주군청에 사시는 취준생들에게 무료로 면접 정장을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와. 인터넷을 통해서 방문 신청을 하시고 면접 준비 서류를, 면접 증빙 서류를 지참해서 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핸드폰 문자로 면접 방문 확인 그 문자 내용이 있으시면 그걸로 저희가 확인해서 무료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남성 정장이 100여별 정도 있고요. 또 여성 정장은 세 종류인데요. 하이웨스트 치마와 바지, 그리고 일반 치마 이 중에서 골라 빌리면 된답니다. 정확한 옷 사이즈를 위해서 치수를 재봤는데요. 옷 사이즈로 이렇게 제 허리요. 네, 그래서 골라주신 대로 한번 입어봤거든요. 짠! 깔끔해요. 너무 깔끔하지 않나요? 대표님 너무 예뻐요. 벌써부터 자신감 뿜뿜뿜뿜. 딱 면접 복장이네요. 맞아요. 이 대여 기간은 3박 4일인데요. 빌려서 그냥 돌려주실 때는요. 세탁 없이 그대로 반납만 하면 된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갑자기 면접을 봐야 하는데 정장이 없다. 이럴 때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른쪽은 합격이네요. 면접 적장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하겠으니 아무 걱정 마시고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양복은 여기서 빌리세요. 네. 여기 화이팅! 자 화이팅을 외치고 돌아왔는데요. 이게 뭐죠? 걱정이. 제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 놀라셨죠? 자 요즘에는 면접도 비대면 면접을 아주 트렌드가 빠르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 트렌드에 맞춰서 저도 한번 AI 모의 면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AI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저 처음 한번 해봤는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인식하고 저장하고 시작하면 되거든요. 먼저 해볼 건 바로 성향 검사였습니다. 감정이나 기분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자, 이때는 답변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요. 이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와, 항목이 되게 많네요. 엄청 많았습니다. 성향 파악하는 시간인 거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게임도 한번 해봤는데요. 이런 면접은 처음이라서 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뭐 그냥 순발력과 인지 능력을 보는 테스트였는데요. 야 어렵긴 해도 미리 해보면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난 가끔 눈물 흘린다. 진심으로 임하고 있어서 제가 진짜 너무 나를 힘들었어요. 나를 알아보기와 겨우 술래잡기 게임 한번 했거든요. 너무 지쳐요. 너무 어렵고 저 취업 못할 것 같아요. 한 시간이 지난 상태인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칩보 화이팅! 예, 힘내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 질문들 중에서 골라서 대답도 할 수 있다고 해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저는 한 20명 가량의 일단 시작은 진지해요. 만난 사람들과 함께 진지하긴 한데 하나의 뜻을 모아서 의견을 모아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의견들을 모아 무슨 말을 하고 있죠? 다수의 의견, 정답을 선택을 했고요. 시간 제한이 있어요. 옆에 시간도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말요? 그 시간 안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면접처럼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맞아요. 뭐라고 했는데 하나도 모르겠네. 큰일 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AI 모의 면접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저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게임도 해봤고요. 그리고 나의 역량 그리고 상황에 대한 그 질의응답도 해봤는데
충분히 이걸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이 AI 면접을 통해서 면접 대비 확실히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의 취업 성공을 응원하면서 아저 파이팅! 취업 성공해요! 우후! 한 시간 넘던 상황이어가지고요. 자, 취업 전 긴장된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요. 이것저것 방법을 찾아 최고의 면접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힘내시고요. 저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